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주가 딱 시작이 되는 걸 보니까 1월엔 참 설 연휴도 있어서 어수선하게 흘러갔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간다면 좀 어영부영하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딱 지금 시점에서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재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 하신다면 올 한 해를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주식 천하단서쌤 기다리고 계신데요. 눌림목 20, 눌림목 60에 이어서 오늘은 또 특별한 무기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입니다. 늘 월요일 밤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주식 천하장서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좋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저희가 월요일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 연휴가 딱 겹쳐가지고 그쵸,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네. 벌써부터 이제 인증샷도 보내주시면서 본방사수하고 착석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이제 배움에 있어서 뭔가 단기적으로 많이 습득하려는 그런 좀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체합니다. 그 배움이 여러분 단기간에 이렇게 습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100%의 매매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99%의 매매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 눌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오늘 99%의 확률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눌림목 검색기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체한다라고 네. 오늘 딱 잘라 말해주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쌤의 수업을 들어보면서 잘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해보면서 네. 질문도 하고 차근차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네. 모든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빨리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너무 그렇게 모든 걸 단기간에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체합니다. 네, 체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체하지 않게 천천히 이제 좀 소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식 천하장사 쌤의 성격도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게 항상 좀 느긋하게 여유롭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천천히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눌림목 20, 눌림목 60에 이어서 눌림목 새로운 무기가 또 등장하는 날이니까요. 이 새로운 무기를 여러분들 것으로 습득해 보시는 과정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천하장사님의 네. 시장을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거든요. 천하찬님의 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오늘은 이제 국내적인 거랑 이제 글로벌적인 거랑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선 국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지수를 보기에 앞서서 그거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먼저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네네.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보통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이미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지금 이 역회된 숄더의 패턴 위로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그 위로 좀 약간 지지하는 모습을 아마 보였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가는 이 패턴을 완성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네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 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요런 구간들을 자, 요런 구간들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주가는 크게 더 빠질 염려는 없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비록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열어요. 실적 발표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거나 네네.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약간 감산이란 이런 부분들의 언급이 된다면은 네. 오히려 주가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네. 예,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자, 네. 예, 말씀하세요. 6만 2천 원 네.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네. 관건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왜냐면은 이 패턴이 어쨌든 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지지를 잘 보여주면은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금을 다시 이탈하면은 그 패턴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거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지지하는지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네네. 오늘 비록 음봉이 나왔는데 자,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이 패턴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지수고 아까 그거는 이제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어깨와 헤드와 오른쪽 어깨를 완성이 됐지만 이 구간들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저항을 맞은 느낌이죠. 네네. 자,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갭을 띄었던 구간 있죠. 네. 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 갭을 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갭 구간이 그러면 2400 부근인데 네네. 2400을 메꾼다거나 그쪽으로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잘 지지를 보여줘서 오히려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가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거를 약간 글로벌적으로 약간 엮은다면 네. 자, 이번 주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FOMC 회의가 있죠. 네. 보통 이제 FOMC 회의 주간에는 약간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보통 뭐 이런 이벤트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애플이나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발표들이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 그래요? 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로 매수로 보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한번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정 시 매수에 가담해야 되는 네. 시점이다라고 네. 말해주셨던 걸 보면 네. 그렇게 시장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있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예, 오히려 지금 뭐 제가 뭐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미래를 우선은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다음 주면 내일 모레면 이제 2월 달에 시작되는데 2월 달도 사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좀 네.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다 하라라는 그쵸. 그런 뜻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종목은 아니고 네. 이제 딱 눌리면 타점을 보면서 네. 그런 종목을 좀 매수하면은 확률적으로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조정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주식 천하장사님의 관점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62,000원 지지는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시에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아까 이제 천하장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오늘은 눌림목 20, 눌림목 60이 아니라 네. 새로운 거를 들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예. 어떤 건가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릴 눌림목 검색기는 네. 사실 시즌1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색기예요. 그래요? 네, 최초 공개이기 때문에 네. 뭔가 여러분들 시즌2를 맞이해서 네.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눌림목 기준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눌림목, 일명 눌림목 중기, 네, 송중기할 때 중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모로 굉장히 핫하신 중기. 네, 네 중기. 눌림목 중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부터가 뭔가 중기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좀 흐름을 긴 관점으로 바라보는 눌림목인가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검색기는 네. 눌림목 20과 눌림목 60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뭔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말 그대로 눌림목 중기는 이름부터가 중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눌림목 관점에서 왔을 때 상승률도 높기 때문에 20과 60은 짧은 관점에서도 보시면 되고 네네. 조금 느긋한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네. 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은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느긋하게 좀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눌림목 중기를 이제 지난 시즌1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시즌2에 새롭게 이제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느긋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는 딱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지금 이거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길면은 한 3개월 정도. 아, 진짜요? 네, 까지도. 한 1년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중기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장기라고 봐야 돼요. 아, 장기. 네, 장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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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네. 한 뭐 빠르면 그 제가 뭐 바로 타점이 나왔을 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뭐 3개월 정도 잡는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검색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눌림목 중기 시즌1에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무기인데요. 시즌2를 맞이해서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무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눌림목 중기 대체적으로 한 달 반에서 좀 길게는 세 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좀 편하게 여유 있게 매매를 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무기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공개되는 눌림목 중기에 해당되는 검색기를 저희 오늘 오픈 채팅방에 최초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지금 900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 이쪽으로 오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쪽에다가 방송 중간중간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을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촬영하셨나요? 네, 오늘 방금 네. 촬영을 했고요. 네. 따끈따끈하게 촬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네. 영상도 주디슨과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네. 주디슨이 굉장히 좀 이제 언급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언급해달라.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같이 하시는 케미가 네.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요새 좀 못 나오는 거 같아서 계속 언급을 해달라고 하니까 언급 안 해주면 친구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네. 검색기는 바로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네. 따끈따끈하게 주디슨과 같이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미있으면서 서로 토크를 하면서 재밌게 촬영을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설치하면서도 혼자 약간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여러분들 꼭 설치해 보시면은
눌림목에 대한 관점도 다시 볼 수 있고요. 네. 또 주디슨의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튼 잘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늘 이렇게 방송에서 케미를 보여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목소리로만 천하선사님과 주디슨님의 케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눌림목 이 중계 검색기는 저희 시즌2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거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대상승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검색기입니다. 눌림목 검색기는 늘 저희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수업에 참여해 보신다면 더욱더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지금 올라가 있네요.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눌림목 중기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매매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처럼 좀 빠르게 성격이 급해서 단기적으로 네네.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는 좀 여유 있게 그쵸.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 눌림목 중기가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눌림목 20과 60은 조금 더 이제 매매를 탄력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 중기라는 검색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여유 있고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검색기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검색기들이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눌림목 중기, 네. 이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들을 토대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저는 유진 학생의 눌림목 조건들을 듣고 네. 시작하면은 좀 더 이제 강의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조금 더 이제 귀에 쏙쏙,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예, 오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하선사쌤, 네네. 이게 저희가 눌림목 20, 60, 구름대, 네. 기준선 이 네 가지 무게에 부합되는 네네. 기준이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 중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기에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눌림목 그 기준이 3번이잖아요. 3번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눌림목 조건 1과 2는 눌림목 매매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눌림목 조건 세 번째는 뭐 눌림목 20과 60, 그다음에 뭐 기준선, 뭐 구름대, 그다음에 이렇게 부합되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 중기도 조건 1과 2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눌림목을 딱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차트를 길게 펼쳐보시고요. 이 주가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1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됐다면 두 번째 조건을 보셔야죠. 기준선? 그렇죠. 상승 추세. 그 선을 뭐라 그러죠? 하락 추세, 추세선. 추세선. 네, 추세선. 먼저 추세선을 네. 여러분들이 쭉 그어보셔서 고점들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연결해 보시면 지금 이 차트의 추세가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이 부분을 네. 체크를 하셔야 하고 만약 이 두 번째 조건까지 체크가 됐다면 마지막으로 그 조건, 저희 눌림목 20, 눌림목 60, 기준선, 구름대 하나가 추가됐죠. 이제 네. 중기, 여기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완벽했나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진 네. 학생이 저번 주에 이제 연휴 때문에 쉬어서 그런지 네. 약간 좀 헷갈리는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네. 그래도 잘 조건들을 읊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네. 보면서 눌림목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눌림목 타점이 나왔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눌림목 중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눌림목 중기에
추출된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예시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친구 누군가요? 네, 첫 번째 친구는 네. ES큐브라는 종목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ES큐브. 네, ES큐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눌림목 20과 눌림목 네. 60과 그다음 눌림목 중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말 그대로 눌림목 20은 네. 여러분들 이 21선이죠. 이 노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60은 이 파란 색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눌림목 중기는 여기 이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신호동 추세선이 있거든요. 네. 이걸로 여러분들 눌림목 중기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 보시는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성된 신호동 추세선을 네. 이거를 눌림목 중기의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말 그대로 눌림목 20은 21선이 기준이고 네네. 눌림목 60은 61선이 기준이고 눌림목 중기는 신호동 추세선을 기준으로 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신호동 추세선이 이꼴 눌림목 중기인 건가요?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그게 부합하는데 네. 제가 이름을 조금 더 그냥 눌림목 신호동 추세선 하면 좀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편하게 눌림목 중기. 어떻게 보면 신호동 추세선이 추세를 네네.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추세를 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신호동 추세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한 거예요. 그 신호동 네. 추세선에서 뭔가 조금 변형이 된 건가요? 변형은 되지 않았어요. 신호동 추세선 똑같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 네네. 저희가 그 검색기를 드릴 때 네네. 저희가 과거에 드렸던 신호동 추세선까지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신호동 추세선도 있는 거고 눌림목 중기도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호동 추세선은 말 그대로 그냥 네. 21선과 같은 신호동 추세선이고요. 네네. 눌림목 중기는 그 신호동 추세선을 이용한 검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으로. 아~ 네. 그러니까 눌림목 20이라는 거는 네. 21선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눌림목 60은 61선을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눌림목 중기는 이 신호동 추세선을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호동 추세선을 네. 다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에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번에 신호동 추세선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호동 추세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되는 선 보이시죠? 굵직한 선. 네네. 자, 이게 신호동 추세선이에요. 이게 신호동 추세선이 하락 추세로 가면 빨간 색깔로 바뀌고요. 네. 상승 추세로 가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호동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그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네. 이 신호동 추세선까지 같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ES큐브라는 종목인데 네. 자, 먼저 차트를 똑같이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 1은 부합이 됐죠. 네. 그다음에 조건 2를 여러분들 하시면은 자,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들을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추세 2번도 여러분들 좀 부합이 됐죠? 네. 차트를 조금 더 늘려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 눌림목 중기, 즉 신호동 추세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 위주로 제가 볼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봐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하락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런데 바로 여기 신호동 추세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이에요. 자, 바로 요 구간. 네. 자, 요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눌림목 20과 60과 이 눌림목 중기의 차이점은 제가 어떻게 수식을 줬냐면은 네네. 이 신호동 추세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2%와 +3% 사이에 포착이 되면은 눌림목 중기에 부합이 된다라고 수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눌림목 20과 60은 네네. 단순히 이 20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3%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포착이 됐는데 네네. 눌림목 중기는 이 신호동 추세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살짝 -2% 위로 3%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목이 들어갔을 때 네네. 눌림목 종목으로 중기 종목에 포착되게끔 왜 제가 그렇게 하셨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죠?
왜냐면은 덧머리 나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중기 종목은 네. 좀가 뭔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좀 내려가려는 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20과 60은 위에 있기 때문에 네네. 바로 지지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 종목들은 그렇게 했고 늘림목 중기는 조금 더 내려가려는 힘이 조금 더 밑으로 강하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디테일한까지 제가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이너스 2% 3%라고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네. 제가 많은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를 통해서. 토대로 이 구간이 가장 최적화된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눌림목 중기의 확률이 높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로직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눌림목 중기는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돼요. 네네. 예,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 실현 구간은 우선 제가 눌림목 20과 60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앞전에서 그쵸 앞전의 고점과 꼬리의 사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를 중기이기 때문에 20과 60보다는 더 많이 눌린 거니까 네. 오히려 반등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용수철도 20과 60에서 반등한 것보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등이 세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기도 조금 더 긴 호흡,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 이 앞전에서 우리가 처음에 수익 실현을 했던 구간들을 네.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고요. 네. 자, 두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그 다음에 고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점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앞에 볼록 튀어나온 곳 있죠. 이런 거를 선을 거서 여러분들이 그 구간도 수익 실현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원래 앞 구간은 바로 여기였죠. 네.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가 가시는데 자, 그 다음에 구간은 바로 조금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볼록 올라온 구간 네. 바로 이 구간도 이제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차트를 줄였을 때 네. 앞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간은 또 보시면은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바로 이 앞에 이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이 고점 구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눌림목 중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1차적으로 여기서 수익 실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여기서.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20과 60에서 말했던 구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눌림목 종목이 중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익 실현 구간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그 검색기, 다른 눌림목 20, 60 이런 것들과 매매하는 타점, 기준을 확인하는 건 모두 동일한데 딱 한 네. 가지 틀린 게 수익 실현 구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전에는 더 가더라도 욕심부리지 않고 맞아요. 저희 예. 기준과 원칙대로 수익 실현하고 매도다, 매도의 네네.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눌림목 중기에서는 좀 유일하게 네. 1차 수익 실현 구간, 2차 수익 실현 구간 이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중기, 눌림목 중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냐면은 네. 충분히 조정을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가더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네. 1차 수익 실현 구간에서 만일에 수익 실현을 하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2차, 3차까지 제가 구간을 정해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더 많이 네. 눌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이제 검색기들보다는 용수철이 힘을 응축했다가 맞아요. 튀어오르는 것처럼 네. 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는 대상승의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예. 1차 수익 실현보다는 2차, 3차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처음 소개된 눌림목 중기 검색기여서 네. 여러분들이 살짝 수익 실현 구간이라든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친구를 보면서 저희가 계속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살짝 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네. 애매할 수 있는데 종목을 보시다 보면 아마 좀 눈에 익히실 거예요. 네, 네. 자, 다음 종목은 자, DB라는 종목입니다. DB. DB. 자, DB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똑같이 줄여서 보면은요. 네. 자, 여기가 기존 조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눌림목 조건은 1과 눌림목 조건 1, 2, 3은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조건 1은 확인이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조건 2. 조건 2는 바로 추세선. 추세선이에요. 자, 추세선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추세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 2도 부합이 됐어요. 자, 조건 3은 자, 보세요. 이렇게 앞전에서 조금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네.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데 네, 네. 자, 요렇게 지금 신호동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신호동 추세선에서 지속적으로 점점점점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점점점점 지속적으로 초록 색깔로 점점점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약간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을 보이죠. 네. 그러니까 눌림목 60은 정확하게 이 위에서 돼야 되는데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눌림목 중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격 안에서 네. 이 종목이 형성되게끔 제가 로직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것처럼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락이 보이지만 결과 종가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탈을 한 날에도 포착이 되는 건가요? 2% 안에 있으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종가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부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매수를 했다면은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여기겠죠? 첫 번째 전고점에 네. 몸통과 꼬리 사이. 그렇죠. 여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에 매수를 했다면은 네. 너무 짧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중기까지 충분히 눌렸는데 네네.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다음 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타점은 어딜까요?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여기 이렇게 봉우리 온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을 그 다음에 타점으로 눌림목 타점으로 이렇게 몸통과 꼬리 사이로 똑같이. 아. 예.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다음 거기 옆에요. 바로 여기 몸통과 네. 꼬리 사이가 되는 네네.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수익 실현 구간을 좀 미리 정해놓고요. 뭐, 미리 정해놓고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수익 실현 하셔도 되고요. 네. 2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은 바로 여기가 되고 네. 그다음은 또 여기가 되고 네.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려면 여기가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너무 뭐 4개, 5개까지 보실 필요가 없고 네. 적어도 한 2개, 3개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2개, 3개까지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종목을 하나만 보면은 유진 학생도 좀 이해가 가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아마 확실히 되실 겁니다. 네. 자, TJ미디어라는 종목. TJ미디어. 네. 자, TJ미디어. 자, 이제 먼저 네. 조건을 확인해야죠.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여기가 고점이고요. 네. 자,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1차 조건은 통과. 네. 자, 2차 조건은 자, 추세 흐름을 거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에서 이미 돌파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 2번도 통과해요. 근데 그 뭐지? 네. 눌림목 중기는 추세선 신호등 추세선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통과 아닌 건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거보셔야 돼요. 예. 예, 확실히 조건이 네. 그냥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자, 만일에 여기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이건 꼬리를 많이 달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다가 네. 자, 이거는 21선에 만일에 부합이 만일에 여기 구간이 21선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네.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면은 이 앞전에 고점과 여기서 만일에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만일에 21선에 포착이 돼서 거기서 매수를 했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21선을 내리고 여기 지금 신호등 추세선에서 나오죠. 네. 눌림목 매매 타점이 나오죠. 네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여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수익 실현 구간은 여기와 여기. 네. 그럼 두 번째 수익 실현 구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네. 자, 차트를 좀 더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어딜까요? 지금 여기는 앞고점이 지금 여기 걷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그 위에. 바로 여기예요. 네. 예. 높은데요? 그렇죠. 바로 여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로까지 보시면 돼요. 아, 왜냐면 진짜요? 그 이상은 사실 네.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이미 추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 예. 왜냐면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딱 이 정도 구간까지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신호등 추세선도 지금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는 추세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구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부분 한 번만 확대해 주세요. 네. 그 여기요? 네, 저희 방금 조금 줄여 주세요. 그 21선의 이 눌림목 종목 이 TJ 미디어 이 친구는 네네. 21선 눌림목에도 포착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포착이 됐죠. 네, 근데 만약에 21선에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네네. 이 종목이 이탈을 하면 원래 손절해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그 지금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네네. 바로 또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그 구간에서는
예를 기다릴 들어,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다릴 힘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눌림목 중기가 거의 마지막 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네네.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여러분들 손절로 대응하셔야 되겠지만 네. 여기서 만일에 지지되는 모습에서 계속 중기의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은 대상승이 나오는 그렇죠. 약간의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이 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눌림목 중기를 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무래도 매매를 올해는 진짜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천하 선생님이 캐치하셔서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눌림목 중기 검색기 오늘 2023년에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검색기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검색기보다는 한 달 반에서 좀 세 달 정도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보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눌림목 중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도록 오늘 그 검색기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호등 추세선이 바로 눌림목 중기에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또 신호등 추세선까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픈 채팅방을 보니까 이제 피디님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눌림목 중기 검색기. 자, 눌림목 이거 두 개 다, 하나가 눌림목 중기 검색기죠? 네네. 신호등 추세선 저희가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 가지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설치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7942로 눌러주셔야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호등 추세선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20이나 60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때도 많이들 물어봐 주셨거든요. 왜냐면 네. 그 쌤의 차트가 계속 나오니까 저 네. 점점점점은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신호등 추세선이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색깔이 네. 변하게끔 만들어드린 그런 약간 중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예요. 신호등 네. 추세선이. 근데 이제 그 눌림목 중기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요거 신호등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 추세선이 반드시 좀 설치가 되셔야 되는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시즌 1에서 저희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시즌 2도 이제 새로 보신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신호등 추세선도 네.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다라는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신호등 추세선 오늘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신호등 추세선이 꼭 이 눌림목 중기 종목을 포착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신호등 추세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많이 필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신호등 추세선과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한 번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신호등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볼 때도 편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지금 추세가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호등 추세선은 눌림목 중기, 오늘 공개된 이 눌림목 중기의 매매 타점을 잡는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검색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20, 눌림목 60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고 이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인증도 보내주셨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눌림목 중기야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검색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눌림목 20과 60보다는 네. 사실 약간 좀 어렵죠. 뭐가요? 이번 눌림목 중기가 설명을 좀 듣기에는 어떻나요? 유진학 생은? 쉬운데요? 쉬워요? 오. 근데 수익 구간이 살짝 네. 지금 천하선 쌤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네. 막상 제가 매매를 해본다면 2차 수익 실현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눌림목 20과 60, 뭐 눌림목 중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네. 자, 눌림목 중기는 조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좀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뭐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네. 사실은 제가 최대한 종목들을 좀 많이 보면서 그런 타점들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짚어드리면은 네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네. 자, 이 검색기를 활용하셔서 아마 눌림목 매매를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네. 조금 더 만나보면서 네. 타점들을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네. 친구 어떤 알겠습니다. 친구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친구는 네. 자, 나무 기술이라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친구 한번 볼게요. 자, 나무 기술 차트 보면은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눌림목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눌림목 20과 60처럼 조건 1과 2, 3 다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주가가 고점이 있는지 저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구간이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자, 벗어난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네. 그렇죠? 벗어났기 때문에 눌림목 조건 2번도 여러분들 통과됐고요. 그러면 눌림목 조건 3번이 저희 눌림목 중기에 포착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한번 차트를 여기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초록 색깔로 점점점점 되는 구간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 구간에서 이 눌림목 중기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네네. 네,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정확하게 눌림목 중기의 매수 포인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눌림목 중기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다면은 네. 수익 실현 구간은 이 앞전에 가장 높은 몸통과 꼬리의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차 수익 실현 구간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눌림목 기준만 달라졌을 뿐이지 눌림목 20과 60과 똑같아요. 수익 실현 구간도. 대신에 눌림목 중기는 수익 실현 구간이 2차, 3차 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네.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어떤 2, 3차 구간에 수익 실현 구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조금씩 줄여서 보면은 자, 1차는 여러분들 여기였죠. 자, 1차는 여기였고요. 그다음에 2차는 어디인가요? 제가 우뚝선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네. 자, 요렇게 이렇게 우뚝선 구간 있죠, 여기. 여기 이 앞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산봉우리처럼 약간 우뚝선 구간. 그 구간이 바로 그 두 번째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요 구간 이 몸통과 꼬리는 똑같습니다. 네. 이 볼록 튀어나온 산봉우리 구간의 몸통과 꼬리 사이가 2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 보면 3차가 나올 수 있는데 3차는 자, 나오겠죠, 여기. 앞전 볼록 나온 곳. 네. 이건 좀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와 꼬리 사이.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다음 타점이 여기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 보시면은 여기도 보이시죠? 네. 예,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일에 내가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뒤로 돌려가 보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돼요. 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줄여서 볼게요. 자, 만일에 예를 들어서 1차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대략 25% 정도 됩니다. 25%? 1차 수익 실현인데도 네. 25%?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 중기이기 때문에 되게 좀 여유 있게 느긋해서 네. 계좌를 보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더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2차에서 만일에 보고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자, 요걸 한번 지워보시면 될 거예요. 2차에서 만일에 수익 실현을 했다. 네.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60%입니다. 60%.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2차 때도 못 봤어요. 왜냐면 중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에 네. 2차까지 못 봤어. 네. 자, 그러면 3차까지만, 2, 3차까지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3차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종목이 수익이 네.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 눌림목 중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다가 2차 수익 실현이 구간이 왔을 때 또 챙기고 네네. 3차 구간이 왔을 때 또 챙기면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네.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구간구간마다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분할 매도하면은 조금 더 이게 무조건 100%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구간, 그러니까 수익 실현 구간을 정해놓고 구간구간마다 퍼센테이지로 만일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날마다 2%라는 필명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매수 타이밍은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다 신호등 추세선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설명했기 때문에 네. 뭔가 신호등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만일에 그 이거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게 점점점점이 없는데 없죠. 이게 어디서 잡아야 될지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실수라고 생각이 괜찮습니다. 들고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올려주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네. 늦게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꼭 설치하시고 눌림목 중기랑 같이 한번 접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오픈 채팅방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부지런하신 제작진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신호등 추세선과 그리고 이 신호등 추세선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종목이 검색이 돼야 되겠죠. 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와 그리고 신호등 매매 타점을 잡는 신호등 추세선 두 가지를 모두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셔야만이 중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들 보면서 네. 이제 공부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간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 네. 자, 한 종목으로 제가 이 한 종목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중기, 눌림목 중기 포착 지점을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똑같은 기술이에요. 다우 기술. 네. 네, 다우 기술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 자, 첫 번째 구간은 통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있었는데 자,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어요. 자, 두 번째도 통과. 네. 자, 세 번째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은 자, 보세요.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이 나왔다가 또 상승이 나왔어요. 자, 따라잡지 말고요. 계속해서 저희 눌림목 중기에 눌렸을 때 보시면 되는데 눌림목 중기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 점점점 초록 색깔 되어 있는 신호등 추세선이에요. 네. 예, 신호등 추세선. 그러니까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고요. 그 신호등 추세선을 만일에 설치하시면은 네. 저같이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 색깔을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선을 까셨으면은 요 구간이 바로 눌림목 중기의 매수 타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3일 동안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제가 눌림목 중기는 이 신호등 추세선에서 -2% 그다음에 위로는 3% 이내의 간격에서 좁혀졌을 때 이 눌림목 중기에 포착되게끔 설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분명히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잘 잡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 수익 실현 구간이냐면은 바로 요 앞전에 고점 있죠. 네. 여기에 몸통과 이 꼬리 사이. 네. 자, 여기가 첫 번째 1차 수익 실현. 그렇죠. 1차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2차, 3차 수익 실현을 찾으러 한번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데 보이시죠? 여기 보여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네. 그러면 꼬리가 없으니까 여기가 2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여기 2차까지 왔네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도 3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3차까지만 네. 보고요. 앞전에서 한번 종목을 자 보시면은 지금
1차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지금 네. 2차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자, 아직까지 3차가 확인이 안 됐어요. 2차까지 수익률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2차까지 만일 수익률을 보면은 네. 여기서 만일 매수를 잘 하셨다면은 네. 2차까지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70%나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편안한 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게 눌림목 중기 매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예, 조금 더 좀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집에서 거울 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정말 부족했는데 그래도 50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눌림목 중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 중기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많이 눌려있는 종목이 추출이 되는 종목이 추출되는 검색기가 눌림목 중기 검색기고요. 그리고 매매 타점을 잡는 신호등 추세선이 눌림목 중기 검색기의 매매 타점을 잡는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검색기와 추세선을 활용해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도 찾아와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일단 교재 검색기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고 2교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